이 한반도에 예수님, 미륵 부처님, 진인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깃들 성지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 한반도는 남북의 경계로다가 휴전선이 갈려져 있는데 그 휴전선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잔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초평도인데 이렇게 잔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성배입니다. 성지입니다. 잔처럼 생겼다라서 성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성지입니다. 한반도는 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기초지로 하여 인류를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